심영래 씨가 여기 앞에 계신데 저희가 이 유행어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근데 유행어 하려면 사실 저런 연구 복장 같은 거 입고 해야 하셔야죠. 재밌는데. 연구야! 연구야! 아, 우리 연구 어디 갔지? 연구야! 네. 연구야! 연구 왔다! 연구 왔다! 연구 왔다! 자, 1 더하기 1 아는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전에 저랑 같이 코너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죠. 골방 동네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골방 동네 사람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폭소 대대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 거기에 마지막 코너인데 이게 코너 시연을 한 40몇 퍼센트까지 갔었어요. 그거 왜 조사가 안 됐어요? 이 사람들 진짜. 아니, 골방 동네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진짜? 송은희 씨 때문에. 아, 40몇 퍼센트 나왔다고 지금. 진짜로요. 은희의 실종 사건인 편이 있었어요. 은희의 실종 사건. 저는 실종이 됐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아예 회가 빠지셨고. 그 회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많이 알았어요. 하도 오빠가 제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은희야. 우리 은희 못 보세요, 은희? 은희야. 그랬겠네. 처음에 우리 송은희 씨 봤을 때 옛날 영화 있잖아. 그 로마 휠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하고 어쩜까 안 닮았어. 아,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닮아가지고. 어, 웬일인가 하고 기대했네. 네, 너무 안 닮았어요. 제가 요즘 그 영웅 연습하잖아요. 네. 제가 나름 이 코미디인데 이 호흡이 쉽지가 않아요. 코미디, 아, 코미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저는 지금도 코미디를 모르겠어. 야, 이게 한 사람이 진짜 웃기다고 보는 사람이 코미디는 어떻게 해요? 심영래 씨가 코미디 모른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은 아, 나 진짜로 나 진짜 코미디를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 코미디라는 장르가 유지하기 힘들더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남자씨 도전! 되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래야지 호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물을 마시는 거죠. 진짜로 보면 안 돼! 진짜로 보면 안 돼! 뒤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가 물에 붓다 잘 못한다 그러면 아유, 아유, 아유. 야, 앨범을 내셨는데 이게 웬만한 가수들을 다 제꼈어요. 달릴까? 멀까? 달릴까? 멀까? 함께 또 왔다. 저기 올랐다. 달릴까? 멀까? 달릴까? 멀까?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리서 울릴까 말까 이 앨범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아, 처음에 매니저분이 내가 되게 인기가 많이 좋으니까 그 판을 내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음악을 다 편곡을 해갖고 왔을 때야. 네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 노래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열릴까 말까 함께 또 왔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 나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왜 노래 잘 부르려면 가수 쓰지 뭐 내가. 그래갖고 싸움이 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작자라. 아마 전 세계 최초로 노래가 먼저 나가고 반주가 따라왔을걸? 진짜요? 딴 노래는 반주가 종이 얼릴까 말까 얼릴까 말 이렇게 막 부르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반주가 거기에 입힌 거지. 그 노래에 맞춰서. 아~ 최초에. 그래갖고 이제 나와갖고 이제 소매 때문에 이제 몇 군데 보냈어요. 네. 그게 다 반품 들어온 거야. 박자 하나 딱 맞는다고. 처음에는 그게 소매점에서 반품이 왔다. 결국 대박이 났어요. 그게 기억하세요? 얼마, 몇 장이나 팔리셨는지? 원래 그게 이제 가짜 더 많이 팔렸어요. 그때 니아카에다가 네. 뭐 테이프 막 복사해서 팔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복제품.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아요. 아마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거까지 다 포함하면 한 달 사이에 한 200만 장? 에? 어떤 그 레코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레코드가 다 그것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정규로 집계된 것만 50만 장 정도 되니까 그냥 길보드 차트에 나갔던 그 리어카 판매량까지 하면 한 200만 장이 가능한 거죠. 아니 제가 알기로 연예인 소득 1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80, 90년대 하면 당연히 조용필 씨가 1등일 텐데. 가왕 네. 그분을 제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득을요? 네. 그때 당시 80년대 초에 120억씩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20억이니까 지금은요? 지금도 따지면 1000억이 넘죠. 그렇죠. 와. 와. 거죠. 1년에 한 사람이 거의 뭐 대기업 매출을 버셨어요. 그때 TV 출연이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때 TV는 돈을 안 줬어요 거의. 아,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유물번지가 18,000원 맞았으니까 한 8, 한 프로그램다. 라디오가 9,800원. 그럼 아,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방송보다도 CF, 행사, 영화. 밤무대, 영화 뭐 이런 걸 해서 안성기 형님이 1,50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때. 해당 때. 네. 제가 2억 받았으니까. 25만 원. 대단하네요. 네. CF 출연료는 어느 정도? 그때 제가 그때 한번 그 1년 전속하면 그때 7천인가 8천 받았죠. 그러니까 16억 정도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네. 천국 가격이셨구나. 네. 근데 CF 제도 많이 했어요. 뭐, 멀미약부터, 회축약부터, 네. 안 한 게 없죠. 예. 새까마니까 블랙조지, 뭐, 저쩌, 뭐, 그런 것부터, 오른손을 비비고, 왼손을. 그건 두 손을 비비면 되잖아. 제가, 예, 먼저, 예. 그 당시에 제가 또 CF 하나 들어오면, 제가 꼭 개그맨들 하나 끌고 들어갔어요. 맞아요. 동물의 네. 왕국 갈 때, 펭귄이시면 옆에 호랑이도 같이 가고. 그렇죠. 원숭이도 같이 맞아요. 가고. 맞아요. 맞아요. 영화도 같이 찍고, 항상 후배들을 제가 많이 챙겼죠. 네. 근데 재밌어도 많아요. 동료들한테 돈도 크게 빌려줬다고 그래요. 돈도요? 네, 많이 빌려줬죠. 네. 예, 그때 김한혜 씨한테 돈을 빌려줬죠.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 당시 5천만 원 지금 한 5억, 10억의 가치인데. 5천만 원이면 지금 또 한 12억 되죠. 네. 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네, 그때, 아니, 그때 이제 아파트 계약을 놓는데. 네, 네. 계약금 뛰기 직전이야. 아. 잔금이 이제 못 주는 거지. 치러서. 네, 이거 못 내면 그 이제 날아가는 거지. 예. 근데 그때 뭐 제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또 같은 이제 일하는 동료들이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했죠. 해갖고. 네. 아니 근데 다른 선배들은 짜장면 야 맘 놓고 먹어라 난 짜장면 하실 때 아 임미수 네. 선배님한테 지극정성으로 좀 정성을 다하셨다고. 그거 다 낭설이야. 낭설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찢어버려. 찢어버려. 그럼 임미수 선배님한테 탕수육 그거 한 거. 아니 그게 그거? 아니고 후배들 밥 살 사람으로 그때는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후배들 밥을 많이 샀죠. 근데 나 짜장 먹고서 이제 맘 놓고 먹어. 난 짜장면 여기. 그럼 짜장면 좀 못 시키는 건 나 몰랐지. 내가 우리 후배들 사람들이 하루 후배들이 네. 자기들이 모신대. 이런 게 웬일이야. 아, 저희가 모신대. 대방동 있잖아. 공군에 간 결혼식장을 데리고 간 거야. 하객도 아닌데 나 거기를 데리고 남의 결혼식장에서. 저희 하객 결혼식장에. 드시자고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나. 심형래를 알아보니까. 후배들은 잘 모르는데 나 다 알잖아. 네. 누구 때문에 오셨나 밥이 안 넘어가. 그러겠네. 신랑인지 신부인지. 밥이 안 넘어가고. 야, 심형래가 왔어. 나 약밥 먹고 챘다니까 그때. 영화 배우로 첫 도전을 하셨는데 네. 이게 너무 특이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CF 한 편당 출연료가 8천만 원씩 하시던 그 시절에 영화 첫 출연료를 노개런티로 하셨다면서요? 네. 영화의 조건이 제작 환경이 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본 보고 재밌으면 내가 또 워낙 또 하고 싶어 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흥행해서 돈 벌면 달라 네 달라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런 게 다 터졌죠. 각설이 시리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영화로 네, 어린이 영화 우레매. 시즌 나가고 네. 왜 우레매 뭐 홍길동 뭐 우레매. 우레매 포즈가 있잖아요. 네. 줄을 서고 왔고, 거기서 날려보라고, 실을 치면서. 나 밑에 보니까 어지러지다더라고. 근데 아이들한테. 애들은 그렇죠. 꿈을 깰 수 없죠. 없죠. 그때 사탕. 여기서 저까지 날라. 뛰긴 뭘 때.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니까. 네. 내가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날릴게. 애들, 와! 그럼. 도망가고 그런 적 많아서 그래요. 진짜 제 팬들 제가 확고했었어요. 제가 어린이들이 뽑은 우상 중에 내가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이수진이라는 거, 3위가 신용래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4위가 에디슨, 5위가 키리부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나라는 게 없어요. 3위. 살아있는 사람 나라는 게 없어요. 정말로. 제가 88편의 영화를 찍고 제작까지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 대한 꿈이 남다르셨던 거예요. 그 영구와 땡치 같은 것도 전부 제가 기획을 했어요. 영구와 땡치를 보면 처음에 관객과 대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불러볼까요? 막 나오자마자 성우가 여러분 다 같이 연구를 불러봅시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네. 애들이 영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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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그거 한번 불러보려고 안 나가가지고 막 극장 주인이 긴 작대기로만 네. 나가라고 진짜 그때는 막 복도에서도 맞아요. 보고 저도 제 동생하고 네. 나이 터울이 좀 있어서 네. 이 영화를 제가 보여주러 같이 갔는데 아 약간 좀 유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제 동생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고. 그때 가장 그 아이들이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막 구미호 나오고 얘들 뭐 프랑켄슈타인 나오고 그냥 무서우면서 또 재밌는 거야. 티아노 발톱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때는 서로 죽여달라고 자기 안 나오려고. 아니 거기에 출연했던 분들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여기 저희가 조사한 거에 보면 유재석 씨, 지석진 씨, 조혜련, 이병진, 김수영, 김생민, 배동성, 김정렬, 고명환 거의 뭐 안 나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송은 씨도 나왔는데. 저는 첫날 촬영 때 원신 23이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촬영 가니까 원신 43 정도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분장사 손도 모자라니까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칠하는 칠하고. 거예요. 다 몸에 칠하고. 어차피 원신이니까. 아니 근데 산에다 원신 복장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진짜 원신 됐다. 진짜 다들. 예, 아무 데나 자빠져 자고. 예. 이 사실 의혹들이 많아요. 티나노 발톱에 대한. 네. 왜냐면 동료분들이 또 이제 제보해 주신 것도 있고. 네. 제가 생생하게 증언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촬영하다가 오줌 싼 적 있어요, 송은희 씨는? 그거 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요, 조혜련 씨. 초토화가 된 마을을 찍는 건데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혜련 씨가 뭐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그러면서 계속 뭐 슛! 자 하고 뭐 갑니다 하고 또 하고 자 한 번 더 할게요 하고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조혜련 씨가 은희야 그래서 언니 참아야 돼 안 돼 아니야 해결됐어 왜냐면 감독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꺼지죠, 세팅하고 꺼지지. 그러면 또 1시간 2시간 아, 금방이에요 맞아요. 나름 영화 더빙도 한번 했었어요 원시 영화니까 대사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빙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는데 기쁜 감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 앞에서 자 놀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백맨들이 정말 잘했어요 잘하셨겠죠 예. 저는 선배로서 믿은 거죠 참 아. 지금 다 추억이죠 추억 그럼요, 네. 저희 만나면 지금도 얘기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